자, 지학선의 8과 본문 암경 이거 바로 설명할게. 이거 안 나올 텐데 more than any other 다음에 단수 복수? 단수 뭐야 지금? 복수요. 빨리 바꿔. 단수지? 아니 단수예요. 맞아. any other 다음에 단수. 올 all the other 다음에 복수. 아, 네. 이거 고1 때까지 문법 나오는 거야. 나오니까 버리고. 자, born 앞에 뭐가 상태 일단? B. being, 그치? 원래 부사절이었는데 분사하고 바꾼 거지. 그러니까 born이 뭐로 바뀌면 안 돼? bearing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 bear의 pp가 born인데 bear 곰인데 나타 이 뜻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ing 바뀌면 안 돼. 이거고 그다음에 이거 아가 이즈로 바뀌면 안 되지. 뭐 때문에? 팩츠가 복수니까. 그지? 그리고 쭉 넘어갈게. 이거 순서하는 것도 내가 얘기했는데 얘가 맨 처음 그림 그리기 시작한 게뭘 그렸다?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그린 거지. 네. 선생님들 그린 거고 그래서 책에는 뭐가 가득했다? 그림들. 그림들이. 자, 선생님들 그리다가 이제 뭐 그렸어? 나중에 이웃주민. 주민들 그렸지. 그지? 주민들 그렸고 그 다음에 10대였을 때 애가 뭐 관심 가지게 됐냐면 캐리커처. 뭐 이상하게 그린 거 있지? 나중에 15살 때 이제 얘가 저녁에 알려지게 돼. 유명하게 알려지게 된 거.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문장 되게 중요한데 여기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니? 주 알맹이 한 단어만 얘기해봐. 단어 한 개만. 더 팩트부터요. 한 단어. 됐. 그냥 팩트지. 팩트가 주어고 더가 이제 꾸며주는 거. 팩트부터 끝까지가 주어인데 얘가 주어 알맹이기 때문에 이지야. 알겠지? 그다음 얘가 주어고 내가 뭐 이거 외우라고? The man is tall. 그거. Tall is the man. Tall is the boy. 이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knowing이나 ly 뭐 이렇게 부모가 타고 바뀌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 문법은 아닌데 혹시라도 유치한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따면 유치한 학교에서 나와. 이거 as가 뭐로 바뀌면 안 된다? for. 그렇지. 그러니까 as는 동격이야. 왼쪽 오른쪽이. 그러니까 얘는 이걸로 알려진 거지. 그 다음에 이거 외우는 거 내가 따로 외우라고 그랬지. 여기까지 외우고 이거 따로 외우고. 그치? 자, ask가 사역 지각 일반. 일반이니까 to draw가 drawing으로 바뀌냐 못 바뀌냐? 못 바뀌지. 자, 그런데 이거 변형되는 거 내가 예상한 거 있지? 힘이 만약에 희가 됐어.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 뒤에? 뒤에 그냥 들어오고요. 그렇지. 왜? should. ask 다음에 that을 생략하는 거고, 그치? 목적어, 목적으로 쓰인 that을 생략한 거고, 그 목적어니까 뒤에 주어 동사. 힘이 아니라 주격, he가 쓰인 거고, he가 되면 to 있으면 안 된다. 힘이면, 어디였어? 힘이면 to 들어오고 딴 걸로 바뀌면 안 된다. 힘이면 우형식이라서. 자, 이 페이지 갈까? 페인팅 투 페인트 바뀔 수 있냐 없냐? 없어요. 바뀌면 안 된다. 네. 인조의 다음에 무조건 ing만 나와. 특정사 본다고. 더 모스트에서 더 생략돼야 안 돼? 돼요. 그지? 이제 돌아가면 300씩 하냐? 자, y 다른 단어 바꿔봐. 한 단어로. 됐. 두 단어로. 폴 위치. 이거 생략돼 안 돼? 생략 가능해요. 생략되지. 관계 부사는 선행사나 관계 부사나 둘 중에 하나 생략되는데 얘는 안 돼. 또 상황이야. 얘 y는 생략되고. 자, 그 다음에 아내가 보여주냐 보여지냐. 보여진 거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니까 is shown이지. 네. 형태 바뀌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내가 바뀌는 거뭐 얘기했잖아, 그지? 네. Hire가 have. 모르겠냐 이거? have랑 get. have랑 있냐? 자, get으로 하면 투포지가 어떻게 바뀌니? 투포스도 되고 포이즈도 되고. 그치? get이면 get a b 뒤에 투부정사 ing 초일문 뒤에 essential 거기 아마 초반에 나왔을 거야. 그치? get a b 투부정사나 ing 이거고 만약에 have로 바뀌면 포징 포즈. 그치? ing나 동사원형. 그치? 자, 그리고 이거 학교에서 아마 설명 하셨나 모르겠다. 이거 하셨니? 아직 8만 남았어요. 안 나가냐? 네. money enough는 안 된다고 할 거야. 원래 되는데. money enough요? 그러니까 didn't have money. 충분한 돈. 근데 당연히 형사 위치가 명사 앞이니까 안 된다고 하실 텐데 원래는 돼. 됐는데 학교에서 된다 안 된다고 잘 들어서 이거 그냥 잘 이거 표현이 안 되는 게잘 보라고. 원래는 되는데 한겸이네 지난번에 그랬더라고. 원래 되는 거 같다가 또 되는 거 사례 내가 또 영상에서 뒤에서 보여줬는데
보여주면 뭐하냐, 뭐 한겸이 뭐 니네가 말을 해서 할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지방방송 타라. 어차피 수능에서 이거 유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가 이지로 바뀌면 안 되는 이유, 지원아. 아가 이지. 뭐 때문에, 단어 뭐 때문에. 한 단어만 얘기해. 무슨 얘기냐면 뒤에 his wife니까 아내가 여러 명이야? 아니요. 아니잖아. 그치? 앞에는 복수인데 뒤가 단수야. 뒤에다 맞추려면 이지란 말이야. 근데 왜 아야? 아내가 한 명인데. 댐. 댐 때문에. 그렇지. all of 다음에 단수면 이지다. 네. 자, 이것도 so 대 대석할 때 첫 번째 so에서 어떻게 한다? 너무. 그렇지. 너무인데 이제 매우지 이거니? 매우고 대 대석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래서 생략돼 안 돼? 안 돼요. 돼요. 아니 안 돼요. 이 대시 역할이 접속사니 아니면 관계대명사니? 관계부사니? 관계대명사니에요. 아, 접속사예요. 접속사지. 네. 야, 관계대명사를 달려면 왼쪽에 100% 뭐 있어야 돼, 선에서. 있어야 돼. 없잖아. 네. 접속사야. 접속사는 웬만하면 다 생략됐다고 보면 돼. 대세. 다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이거야. 접속사 대시 생략이 안 되는 경우가 보호로 쓰일 때. 네. is, that 이 보호로 쓰일 때.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겉에. 목적어일 때 되잖아. 그지? 그 다음 뭐 동격 접속사 그것도 돼. 여기도 되고. 그렇지? so that 그것도 되고. 붙어있는 것도 되고 떨어져 있는 것도 되고. 이거 되는 되냐? 근데 위치도 바뀌면? 안 된다. 네. 왜? 뒤에 완전구조 나오기 때문에. 네. 자, head 다른 거로 바꾸자. made? made로 만약에 바꿔서 그럼 pose 뭐로 바뀌어? 그냥 pose지. 네. 사역동사니까. 근데 head, a, b, pose가 뭐로 바뀌어야 돼? posing. posing. have 다음에 a, b, 비전의 동사원형 ing 둘 다 나와서. 네. 그 다음 만약에 계시면 he got his wife to pose. To pose. 그렇지? 뭐, 그 다음에 이거 to create 한 단어로 create나 creating. 그치? create나 creating. to 생략해서. 네. 그치? 자, b2 첫 번째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다. 그때 to 생략된다. 알지? 네. 좋아. 여기 that 위치로 바뀌냐 못 바뀌냐? 바뀌어요. 갔다 와. 자, 여기 내 위치로 바뀌는 거 이것도 학교에서 물어보라고 나 얘기했지? 네. 원래 돼? 네. 되는데 이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안 된다고 배우는 얘기 좀 최근에 좀 바뀌어서. 그래서 옛날 배운 영어들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선생님이 올이나 섬이나 모스트나 더 세미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원래 되니까 학교에서 확인하고 2번만 따라라고. 그 수능에 안 나와. 자, 이거 관계대명사 되시니까 당연히 생략되고, 그지? 그 다음 내가 이거 dislike 원래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냐? 네, 파란색이네요. 파란색 되어 있지. 네. 집에 너가 중화 다르네. dislike 내가 파란색 왜 칠했을까? 바뀔 수 있어서? 싫어한다 개념만 나와야 되지. 까는 거 개념만 나와야 되지. 왜? 비평가니까. 네. 칭찬하나 비평가? 이건 이상하지. 그 팀을 싫어했던 비평가가 기사를 썼다 이러니까. 자, from which인데 어렵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 한 단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어? 위치가 순서가 단어 하나가 딴 데로 갈 수 있어. from이 뒤로 가는 거 아니야? 맨 뒤로 갈 수 있다. 네. which impressionism got its name from. 그 왜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 불완전. 완전. 완전. 근데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 불완전. 얘 뒤에는 완전이야. 근데 위치가 되면 뒤에 완전이거든. 네. from이 나오면 from 전치사 뒤에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불완전이야.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which be from. 그다음 that be from. 아, 여기는 대서 바뀌면 안 된다. 계속적이기 때문에. 자, from which로 하든가 아니면 which 마지막에 from 하든가. 이거. 그다음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지 기억나지? as 원급 as. 그것은 좋지 않았다. 역지만큼. as 원급 as 이렇게 하라고. 그렇지. 자, 다음에 그 용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여졌냐. 받아들여졌어. 그래서 was accepted지. accepted 내가 딴 단어 얘기했지. 딴 단어 포. 한국어로 포. 포용하다. 포용하다 포용하다. 뭐로 시작해? 이 단어 했더니 embrace가 포옹이야. 이거 단어 짱이 나와. 또한 받아들여졌다. 이거 themselves에서 selves가 빠지면 안 되는 이유 얘기해봐.